그러면 여기서 노래 전사 선명회 어린이들이 부르는 새마을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새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는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음 우리 힘으로 만드세. 좋은 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 살뜰 다듬세. 1사단장으로 부임해서 방어방벽 구축과 제3 땅굴 발견 등으로 천하제일 1사단의 성과를 한창 드높이고 있던 그이가 국군보안사령관의 새 보직을 받아 떠나게 된 것은 1979년 3월 5일이었다. 1년 2개월이라는 사단장으로서의 짧은 재임기간도 그랬지만 육군 고위장성의 보직관례상 중장으로 보임하는 국군보안사령관의 소장 계급의 남편이 발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인사였다. 새 보직이 앞으로 그이와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모른 채 우리 가족은 잃었던 가장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에 모두 들떠 있었다. 그동안 집에서 아버지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아이들은 매일 아침 저녁 아버지의 모습을 대할 수 있어 신바람이 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했던 것은 막내 재만이었다. 남편이 월남전에 파견되어 있을 때 태어난 그 아이가 벌써 9살이 되어 있었다. 태어날 때 같이 있어주지도 못했다고 늘 미안했지만 귀국한 뒤에도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위에 세 아이들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지만 보다 책임이 커진 직위로 승진한 후에 태어난 늦둥이 막내는 아버지의 계속되는 경무로 창경원 한번 데려가 주지 못했다. 물론 그 즈음에도 그이는 보안사 예하부대의 근무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니느라 여전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내륙은 물론 제주도와 백령도, 연평도에 있는 보안사 예하부대를 순시했다. 하지만 꼭 아빠와 함께 운동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재만의 소원에 만사를 제쳐놓고 동행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도 그 즈음이었다. 학교에서는 귀빈석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이는 기꺼이 운동장에 함께 털썩 주저앉아 도시락을 먹고 박수를 쳐주며 아들을 응원했다. 또 벼르고 별른 끝에 막내와 함께 자연농원에도 놀러가 주었다. 제트 열차를 타기 위해 한 시간이 넘도록 줄을 서서 기다리고 먼지 나는 길 옆 잔디밭에 앉아 김밥을 먹으면서 막내는 정말 모처럼 얻은 아빠와의 외출에 온종일 들떠 있었다. 엄하게 키우면서도 그이의 자식 사랑은 유별났다. 언젠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었던 일이 있었다. 남편은 서슴치 않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라고 대답해 주었다. 남편과 내 아이들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나를 기쁘게 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직접 목욕도 시켜주고 견문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휴가를 얻을 때마다 지방 곳곳으로 데리고 다니기를 좋아하던 남편은 밖에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게 되면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에 혼자 먹질 못했다. 그 무렵 우리 집에선 1,500원짜리 명동 통닭 파티가 종종 벌어지곤 했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 사들고 온 것이었다. 골프나 사교 활동보다는 시간만 나면 가족들과 보내기를 즐기던 남편이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이에겐 언제나 일복이 넘쳤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보직을 받아 새로운 임지로 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 역사적인 큰 사건들이 발생했고 천성적으로 근면하고 준비성 철저한 그이는 그때마다 공을 세우곤 했다. 그 근면과 그 공적들이 모여 결국 그이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새 남편은 나라의 중책을 맡아 일에 몰두하는 50세 중년이 되어 있었다. 내가 학업을 포기하고 선택했던 결혼 생활도 그 해로 20년. 그 20년간 그분은 놀랍도록 성장하고 발전해 있었다. 뻗어가는 청송처럼 나날이 더 싱그럽게 더 큰 그늘을 만들며 발전해가는 남편을 보면서 어느 날 문득 내게 떠오른 의문이 있었다. 남편에 비할 때 내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돌아본 나의 모습은 남편에 비해 너무 왜소하다는 것이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모든 의욕과 시간을 남편과 자식들만을 위해 쏟아 부으며 살아온 그동안의 삶. 20년 세월과 함께 나에게 남은 것은 어느새 잔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얼굴과 젊은 시절의 향기는 다 사라지고 책갈피 속에 넣어둔 빛바랜 꽃잎같이 변한 중년 여자의 모습이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남편을 중요한 임무에 빼앗기면서 나의 삶에도 뭔가 공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나만이 퇴보하고 있다는 두려운 각성이 일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난 다시 책을 손에 잡았다. 어린 시절부터도 책 만들면 어린 동생이 아무리 곁에서 자지러지게 울어도 모를 만큼 독서 산매에 빠져들곤 했었다. 그래서 자식 여럿을 키우며 장녀인 내게 동생 돌보는 일을 많이 의존하셔야 했던 어머니의 꾸지람을 자주 들어야만 했었다. 20년 만에 다시 책을 잡자 나는 곧 학생 시절처럼 책 속에 빠져버렸고 급기야 남편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정도로 집안일에 소홀해지고 말았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내 열망은 어느 시인의 말처럼 그동안 숨겨둔 꿈 같은 것이어서 한번 불이 붙자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지식에 대한 내 갈증은 내가 막연히 추측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원천적인 것이었다. 난 정말로 삶, 시간, 사물들을 바로 인식할 지식도 갖지 못한 채 이대로 늙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남편 몰래 전전긍긍하고 있는 내 모습이 싫어져 책 읽기를 중단하고 말았다. 어찌 생각하면 중년이 되어서도 내 가슴 속에 계속 남아있던 학업의 그 열망은 남사스러운 데가 있었다. 꼭 20년 전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릴 때 가슴을 무너지게 했던 서름이야 어린 나이였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러나 그때 다 못한 공부의 갈증이 내 아이의 어미가 된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 출렁대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책을 잡은 얼마 후의 일이었다. 그이가 내게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였다. 처음에는 살림에 소홀한 내 실수를 무심코 지적했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속마음을 읽어냈던 모양이었다. 공부를 다시 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사실 그동안 나 때문에 당신이 공부를 중단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 공부하느라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집안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내 다 이해할 테니 한번 도전해보시오. 내 꿈은 그렇게 새로운 희망의 날개를 얻고 있었다. 내가 만학의 욕구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주저하고 다시 포기하곤 하는 동안 나의 그런 모습을 눈여겨보던 남편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다. 다음 날 당장 나는 연세대학교 어학당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연세 어학당에 당도했을 때는
신청자들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이미 정원을 넘어선 뒤였다. 어깨가 축 처지도록 기운이 빠졌지만 다음 학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애타게 기다리던 1979년 9월, 나는 연세어학당에 등록했고 신이 나서 대학생들처럼 바지 차림에 책가방을 들고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았다. 교정에 들어서며 아침마다 가슴 깊이 들이마시는 싱그러운 캠퍼스의 공기로 온몸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다.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던 나의 지난 세월을 그대로 고스란히 되돌려 받는 것만 같던 중년 만학의 시작이었다. 한미군 장교부인회는 박 대통령 큰영애를 특별연사로 초청했습니다. 큰영애는 이날 새마음 운동의 지표로 하고 있는 충효 이해의 정신은 한국의 긴 역사를 통해서 선조들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실천했던 근본 도리를 이어받은 것이며 이를 현대에 맞게 되살리고 발전시켜 복지사회 건설의 기둥줄기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효의 정신은 우리 인간이 사랑을 실천하는 첫 단계이고 충혜정신은 모든 정성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며 예는 충효정신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막을 올린 제10회 한국전자전람회입니다. 박 대통령은 수출 주종 품목인 천연색 텔레비전과 라디오 카세트, 전자오븐, 녹화 재생기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들 상품의 수출 상황 등을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나라 전자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품을 잘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전람회에는 국내 168개 업체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영국, 서독, 스웨덴 등 11개국의 89개 외국인 업체 제품 385종 5만 6천여 점의 전자제품이 선보였습니다.